음악이 좋은 방송 기원이의 일기. 2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는 서울 고모댁으로 가셨다. 타지 생활이 힘들 걸 알지만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며 내리신 결정이었다. 작년 할아버지 첫 제사 때 서울에서 여기 오기 너무 힘들다. 멀미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하셨던 할머니가 올 제사엔 오지 않았다. 혼자 내려오신 고모가 말씀하셨다. 요즘 엄마가 죽을 때가 됐는지 입맛이 없다 자꾸 그러셔. 그리고 너희 댁 윤선이 보고 싶단 말씀 자주 하시고.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참 잘했다. 시골에 가면 두 분께 안마도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내가 뚝뚝하게 앉아있기만 할 때 다정한 말벗도 되드렸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할아버지가 입원했을 땐 맞벌이에 휴가 내시기 힘든 부모님을 대신해 우리 부부가 자주 병문안을 갔다. 병문안 가면 아는 할아버지의 부은 다리 주물러드리고 손발톱도 깎아드렸다. 주변 사람들이 그랬다. 아유, 요즘 젊은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도 아니고 남편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저렇게 잘해? 너 진짜 마누라 하나 잘 얻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내 윤선을 보고 싶어 하시나 보다. 고모 말씀을 듣고 할머니께 죄송했다. 서울로 올라가신 뒤 찾아뵙는 건 물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낯선 곳에서 너무나 외로우셨을 텐데. 할아버지 제사를 지낸 뒤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그래, 아기들은 무탈하냐? 다행히 목소리가 밝으셨다. 애들까지 바꿔서 인사시킨 뒤 마지막으로 아내를 바꿔드렸는데 방에서 한참 통화하고 나온 아내 눈시울이 붉었다. 맑기도 잘 알아들으시고 목소리도 밝은데 입맛이 없으시대. 좋아하시는 음식 몇 가지 해서 뵈러 가자.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얼마나 고맙든지. 마음은 쓸쓸하고 적적하시겠지만 몸에 병이 있는 건 아니니 우리 할머니 증손주들 커가는 모습을 좀 더 보고 떠나셨으면 좋겠다. 할머니, 그러실 거죠?